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팀원 위메퍼 사태가 발생한 지 지난 15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 수가 4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채권액이 1조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여전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TMF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제2의 TMF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지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TMF 사태 100일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 방안과 국내 이커머스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이론 가운데 정치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 아마 게임 이론일 텐데요. 게임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감에 출석을 해서 이 원장이 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제기받은 문제, 이 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이 일단 혼선을 일으켰던 발언들 여러 있었죠. 특히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이런 발언들을 했고 또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관치금융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죠. 앞서 이 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대출 축소,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하기 위해서 가상금리 같은 걸 올리자 네. 이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게 사실 정부가 대출 규제의 전반적인 기조 아래에 이루어진 건데 그런 기조와는 상반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혼선을 줬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원장은 경제팀 내에서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네.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원장이 이제 권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자꾸 하면서 역시 이 부분도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이게 월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대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의 발언이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다.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야당에서는 이 원장에 대해서 우리 금융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우리 금융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된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네. 지금 뭐 전 국민적인 질타도 받고 있지만 관련해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 이와 관련해서 임종영 회장을 비롯해서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금융이 현재 추진 중인 게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합병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인사 개입이다 이런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감에서도 이 원장의 이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의원들이 지적한 건 이 원장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임종영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원장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라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온 진위에 대해서는 그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합병 관련해서 좀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관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서민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이죠.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요? 네. 정부가? 축소했고요. 예. 앞으로 할 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이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2억 5천만 원. 네. 그 이내에서 5억 원, 최대 5억 원까지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이제 그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되겠는데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에게 네.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은행은 이미 이제 이걸 반영해서 대출 취급 기준을 지금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대출 한도가 일단 줄어들었는데 네. 디딤돌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이 비율 자체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LTV 70%에다가 허그가 보증을 해주면 10%를 더 추가로 적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LTV 80%까지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허그가 보증을 중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LTV 그러니까 70%로 낮아지게 됐고요. 네. 또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수 공제라는 걸 이제 필수로 진행을 합니다. 하죠, 항상. 네. 네.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을 때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돼야 되는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게 있거든요. 서울 지역인 이게 5,500만 원이에요. 최우선 변제가 5,500인가요? 네, 서울의 경우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 6,500이 아니고 5,500인가요? 5,50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전체에서 이 5,500만큼은 원래 네. 빼고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에는 이제 해줬거든요. 5,500만 원까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네. 이제 안 해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또 실수요자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 네. 이것도 중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후취 담보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일단은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주고 네. 다 지어져서 소유권 설정이 되면 네. 그때 이제 담보를 설정해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 후취담보대출을 중단을 하면 지금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만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잔금 대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자 대출과 관련해서 디딤돌 대출로는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은 네. 아주 낭패겠어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서민형 이제 정책 대출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꽤 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일단은 디딤돌 대출에서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적인 주택 구입 자금 계획에 일단은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직격탄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후취담보 대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요즘에 새 아파트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을 이제 디딤돌 대출로는 받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런? 그럼 언제부터 뭐 네. 예정돼서 지금 이미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이미 공문이 갔고요. 네. KB 국민은행 같은 건 이 새로운 취급 대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바뀔 줄 모르고 사전에 분양 받아서 하려던 분들은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 사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정책 대출 사실 모든 대출 규제를 했지만 정책 대출은 좀 예외로 계속해서 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정책 대출까지도 조이겠다라는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금융권 가계 대출이 꽤 많이 줄었잖아요. 신규 증가폭이. 그러니까 전원 8월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5조 2천억 원대로 신규 증가폭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정책 대출이 늘었단 말이죠. 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1월 말에 이게 취급 그 잔액이 34조 원이었는데 네. 8월 말까지 50조 원 수준으로 지금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출 제한을 정책 대출로도 지금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사전 예고가 있고 경과 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논란이 있는 게 마치 군사 작전 하듯이 이렇게 대출 제한을 갑자기 해버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들의 혼선, 네. 혼란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계속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MBK 네. 파트너스와 영풍연합 측의 그 공개 매수 결과가 네, 나왔어요. 예. 결국 최대 주주 자이 오른 거죠. 오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MBK 파트너스 측이 공개한 그러니까 제출한 공개 매수 결과서 보고서를 보면요, 영풍과 MBK가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 청약된 청약 접수한 고려연 주식 110만 5,163만 주 전량 이제 매입을 하기로 했고 아니다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이제 지분으로 따지면 5.34%를 네. 네,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지분은 종전의 33.13%에서 5.34%를 더해서 네. 38.47%로 높아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윤범 회장과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까지 합친 거는 36.49%니까 네. 이보다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영풍 정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개 매수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830주밖에 청약이 되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684만여 주를 매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아시겠지만 더 높은 공개 매수가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완패를 했다. 네. 그래서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1.85%는 최은범 회장이 최 회장 측이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네. 그래도 영풍과 MBK 측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긴 오르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려한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 매수가 아니고 시장 내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식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려아연이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는 공개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장내 매수를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이게 시세 조종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MBK 파트너스가 시세 조종한 의혹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진정 제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는 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그때 주가가 단시간 내에 빨리 급락을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게 14일이었는데 장중에 82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후반부에 2시간 만에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77만 9천 원까지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에 주가가 급락한 게 자본시장법에 금지하고 있는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지금 고려한 측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뭐가 좋냐? 고려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MBK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수준보다 공개 매수 가격이 훨씬 더 높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아연 측이 시세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이것 외에도 지금 고려아연 경영권 향배는 아직 여러 변수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영풍과 MBK 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 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 내일 첫 신문 기일입니다. 네. 이에 대한 판결은 일단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 MBK 측이 임시주총 같은 걸 열어서 이사회 변경 같은 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건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어디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 이것도 지금 관건입니다. 그동안은 현 경영진 최 회장 쪽에 손을 들어줘 왔습니다. MBK 입장에선 변수로 꼽힐 만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느는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루. KBS 1라디오가 준비한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오직 경제만을 논하는 시간. 우리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기 속 나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단 하루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아, 100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뭐 100일 벌써 지났네 하고 말겠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아,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2의 TMF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요. 자, TMF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7월 8일이었잖아요. TMF 사태가 이제 터진 지 네. 아, 15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충격이 컸어요. 소비자는 물론이고 네. 입점 그 업체들의 업체도.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 네네. 일단 그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된 건지 네.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먼저 네. 교수님께서 진행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 수가요. 4만 8천 명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액도 1조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요. 네. 거의 단군 이래 거의 두 번째 정도의 피해에 네. 육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8월 21일 좀 한 네. 달쯤 지났죠. 네. 그래서 이제 최상모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이제 네. 경제장관 회의에서 위모프 팀원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이 판매자들 특히 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자금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 1조 6천억 원 중에 1조는 주로 이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네. 이제 각 지역의 피해 업체에 대해서 네. 대출을 해주거나 이자 보전을 추진하는 거고요. 아, 그렇게. 네. 네. 나머지 이제 6천억 원은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네. 1,700억 원. 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000억 원의 네. 자금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업은행도 네. 그 3,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게 이제 네. 1조 6천억 원이 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대출하고 네. 이자 보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 대출도 이제 이자를 낮게 해서 한 2.5%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요 피해자분들께서 이제 불만이 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조금 낮기는 조금 낮지만 확 낮진 않다. 그렇다고 불의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좀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파격적인 지원이 아니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지금 이제 그 입점 업체들이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 피해는 여기 어떻게 이제 계산은 안 돼 그럼 있어요. 소비자들 피해는 어떻게 되는 소비자들은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제 네. 주로 네. 그 소비자원에 그 분쟁 조정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인원도 거의 2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옥에 찾아가서 막 돌려달라고 해서 일부 몇 명은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직 하나도 못 받은 네, 상태인가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거의 네. 2만 명. 조금 그럼 액수도 다르겠네요. 각자.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상품권 피해자. 네, 그게 많더라고요. 네. 12,000명, 12,977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 숙박 항공 피해자가 네.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결제해 놓고 이제 못 네.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소비자원하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내년 예산에 네. 요 이분들 여기 분쟁 조정이라든가 또 법원에 갈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4억 5천을 추가 편성했다. 그 정도면은 충분한 건가요? 2만 명이? 4억 5천은 네. 피해 액수를 보전받는 게 아니라 네. 요 소송 지원이라든가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아, 돈하고 네. 소송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요 과정 이렇게 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네. 좀 아직 잘 과거에 이런 게 큰 규모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한 게 만약에 있었을 때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분쟁 조정 가서 돌려받을 때 다 돌려받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받을 때 돌려줄 기업이 자금의 그 여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네. 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팀원, 위메프 전부 다 지금 자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소비자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한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쨌든 이 대규모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구영배 큐텐 대표하고 WMF 팀원 그 대표에 대한 이제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일단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 이유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회생 법원이었죠? 일단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뭐 네. 최근에 10월 10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제 세 분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그 큐텐의 그 구 대표에 대해서는 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자체의 성격 또 팀원하고 UMF 인수할 때 네. 기업 집단 내 자금 이동 네. 또 비용 분담 경위 네. 그다음에 또 이제 VC 인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VC 인수할 때 그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들여다볼 것 같으면 네.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네. 또 이 구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팀원하고 UMF 대표에 대해서도 요 두 분의 기업 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다음에 또 수사 과정이나 수사와 신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를 하면 이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 큐 익스프레스인가요? 그거에 네. 이제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경영진과 공모해서 일감을 몰아줬고 구 대표가 네네. 두 회사에 뭐 69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킨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구속 영장엔 적시가 됐는데 네네. 어쨌든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들은 피해가 막대하고 언제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도 또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네.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대책위원회 같은 게 마련돼 있긴 네네. 하죠, 교수님. 네, 그 피해자 네. 특히 이제 이 피해가 이제 판매자도 피해자가 있고요, 또 네. 소비자도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연합을 하셔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셨는데 네. 이분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네. 그 반박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박문에는 네. 분명히 배임이나 횡령이나 사기 혐의가 있고 네. 또 이미 여러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 그다음에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 네.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요 비대위가 이 구회장 등 그 팀F 경영진이 네. 정산 여력이 네.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판매자들한테 고지나 조치 없이 중계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나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판매업체한테 지급해야 될 대금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네. 인수 등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이 저기 입점 업체 중에 최근까지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판매자들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일단 법원에서 회생 법원에서 그러니까 TMF가 서울 회생 법원에 제출한 채권장 목록하고 네네. 채권 금액의 내용이 네. 이제 실제 피해 금액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가 네. 지금 나와서 이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거예요? 여기에 네. 이제 일단은 그 플랫폼 뭐 이용 수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입점 업체가 광고비 미리 내놓은 거를 또 계산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지금 회생 법원에서 지금 채권 규모하고 채권자 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입점 업체들 중에서는 네. 그 채권 액수가 잘못 계산됐다라고 예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문제 제기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정정해라라고 네. 기간을 정해줬어요. 네. 그게 이제 11일부터 24일까지 네. 요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자신의 채권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지금 피해를 입은 것도 그런데 네. 증명까지 해야 되고 자료 제출해야 되고 별도 신고 기간 거쳐서 해야 되는데 24일까지니까 혹시라도 이거 놓치시면 2주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주 만에 누락 금액 어떤 그런 관련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절차에 맞게 제출을 한다는 것도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정말 일인데, 네. 뭐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이 입점 업체가 뭐
이상하면 자료를 입점업체 스스로 준비해갖고 제출하라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 거쳐서 채권 규모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남은 네. 절차가 쉽지 않은 게 정말 계속 기업 가치가 있는지 네. 이런 게 좀 우려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 네. 회계법인이 네. 기업의 계속 기업 가치하고 그다음에 청산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네.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뭐라도 회생을 시켜준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업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계속 기업 가치도 마이너스, 청산 가치 모두 다 마이너스 상태다. 이런 이제 그리고 많이 그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해서 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게 업계 그렇죠.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기도 네네. 한데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계속 기업 가치를 우리가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파산을 하면. 절차를 한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청산할 수 있는 자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채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추가 투자자가 이렇게 좀 결정이 들어와서.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영업이 진행이 되면 뭐 변제받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은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선 누군가가 투자하겠다고 아무도 안 할 거다. 아이고 그 정부가 이제 TMF 피해 규제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지원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원책은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에서도 네. 그 법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전소법이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법 네. 개정안이 이제 16건이나 발의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정산 주기 네. 단축하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20일로 단축한다고. 20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안 개정안에 따라서는 3일로 이렇게. 아, 3일까지요? 그렇게 네. 짧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발의된 상태니까. 그렇죠. 지금. 발의된 상태니까 이 16개가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는 한 20일 정도로 좀 정착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게 이제 정산 주기 말고 중요한 게 거래 대금 예치 의무화. 엑스크로? 그렇죠. 같은 거죠. 엑스크로인데 네. 이제 네. 엑스크로는 개별 거래할 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판매 대금을 네. 전부 다 판매 대금 총액이 들어오면 네. 그중에 전부 또는 50%를 예치해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특히 또 보증보험 가입 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그 개정된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판이 그거는 이제 법은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대책인데 정부가 이제 개선안을 마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법부터 대책이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정산 기일을 20일로 하고 네. 결제 대금을 이제 50%를 금융기관에 네. 예치하는 안을 지금 이제 포함할 건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오프라인 유통업까지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시행까지 조금 논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논란이 있다는 거죠, 교수님? 특히 이제 정산 못했습니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60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20일로 줄이면 이제 확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자금 순환의 어떤 구축 된 시스템 생태계가 이제 생태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조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그게 문제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티몬은 뭐 10월에 재오픈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 물론 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뭐 이거 웃어서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게 네. 지금 안 가능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저기 노력은 하시지만 아, 좀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10월 중 재오픈인데 10월 초에 이제 목표를 했는데 10월 초에는 일단 재가동을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요 팀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일단 플랫폼을 다시 운영을 해야 네. 회생계
회계를 인가받기 전에 인수합병도 될 수가 있고 또 채권 변제도 가능하다. 아, 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재개가 돼야 되게야 조금이라도 수입이 들어오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채권 변제도 가능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재오픈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카드사들이 일단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정산 주기 줄이는 부분에서는 일단 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산된 것 같은데 네네. 언뜻 들으면 이제 짧은 정산 주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또 중소규모 이커머스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이제 60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40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네. 자금이 지금 순환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산 주기를 짧게 하는 건 좋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를 하면서 이걸 줄여야지. 네네. 너무나 급격하게 정산 주기를 줄일 것 같으면 요거를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특히 중소규모 이커버스는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나 단편적이고 네. 그런 규제가 오히려 그 시장 성장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모든 업체가 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정된 이런 업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 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 건데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네.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부 당국의 이제 관리 감독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저기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하고요. 작년 네. 12월에 네. 이 금융감독원이 요 팀원 위메프하고 경영개선 협약 MOU를 체결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업도 문제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경영 개선 협약 MOU를 체결을 한 거는 뭐냐 네. 경영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선하기로 협약을 해라라고 해서 MOU를 체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만성적인 자본 잠식 또 유동성 비율도 굉장히 네. 기준 이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미정산 잔액에 대해서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금감원에서 요구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팀원이라고 유메프에 전자금융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지위도 말소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 정부도 지금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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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도 그 일단 정산 지연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정산이 지연되고 나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Q10이 그 적자 상태인 팀원과 유메프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네. 또 Q익스프레스의 일감 상장. 몰아주기 하는 점을 네. 방치했죠. 자, 그러니 지금 네. 중국 이 커머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네. 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가 많게는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네. 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국내 그 이커머스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저는 이제 한 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네. 플랫폼이 그 자율 통제 시스템.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저기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정하는 네. 개선하는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고 그게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영인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 네. 그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람직하게 개정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 당국의 네.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제도 자체를 조금 네.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 감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아가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게임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한 N분의 1의 함정 함께 읽어볼게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게임 이론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게 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이 책에 보면 이제 게임 이론이 태어난 시점을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미국 수학자 폰 노이만과 경제학자 오스카 모르겐슈타인 두 사람이 함께 쓴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란 책이 1944년대에 발간이 됐는데 네. 이제 논문 같은 거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게임 이론이 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유명한 거는 예전에 나왔던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네. 존 내시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게임 이론 학자였고 네. 존 내시 균형 이런 개념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게임 이론은 예를 들면 뭐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가격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우리 통신사 같은 경우에 주파수를 할당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각국 정부에서 이때 게임 이론 학자들을 그 심사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당하는 것이 최적화될 것인지 네. 뭐 이런 데도 활동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신장 기증 문제. 신장 기증을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하는 거에도 연구가 돼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게임 이론이 그런 식의 기여를 하고 있고 게임 이론의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게임 이론은 몇 가지 그 일종의 뭐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수의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게임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결정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서로 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의 결정과 내 결정이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 게임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예측을 하는 학문인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럼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 각 선수는 게임에 참여하는 각 선수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 두 번째 뭐냐면 각 선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입장을 내가 고려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게임 이론을 이룬 요소들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하임 샤피라라는 뭐 이스라엘 태생의 사람입니다. 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인데 국내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그다음에 네. 최근작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철학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2500년 철학자의 만들로 버무려진 인생의 기술. 철학자니까 수학 박사이면서 네. 이런 책을 쓴 인물이고 네. 이 책은 뭐 게임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나온 지는 꽤 됐지만 굉장히 좀 쉽게 쓴 책이에요. 그나마. 네. 뭐 저도 약간 헷갈리지만 저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책이니까. 일단 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 네.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제안을 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 무조건 이 사람이 제안한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통첩을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최후야, 돼요. 한 번이지만 최후 통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한 사람은 그 갖고 있는 게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제안만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거부를 할 수 있어. 둘 다 최후 통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고 거부하는 것도 끝나면 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예를 그런데요? 들면 이제 $1,000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권이 있는 사람이 네. 둘을 이제 그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게끔 얼마를 줄 거냐라는 거예요. $1,000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부권이 있는 사람, 그 제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1,000 중에 얼마를 주든지 간에 네. 나는 무조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예, 거부하면 제로가 되니까. 네.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를 제안하든 간에 난 무조건 수용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대략 제한 금액의 20% 미만인 경우 이래서 100만 원이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게 거의 전 세계 공통이래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왜 이러냐면 소액을 제한하면 사람들이 부당하고 모욕적인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푼이라도 받는 게 난데
소액이며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받겠다 이런 거죠. 이게 너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협상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2015년도 이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네. 제약기업 취룡의 CEO가 네. 에이즈와 말라리아 치료제 특허권을 사들인 다음에 약값을 1달러당 그러니까 한 알당 $13.5에서 $750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최후 통첩 게임이에요. 전형적인. 왜냐하면 이 약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써야 돼요. 무조건. 근데 사람들이 이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최후 통첩 게임이 폭리 형태를 취하는 구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개입을 합니다. 법원이 개입을 해서 네. 공정성을 위해서 강제 실시권이란 걸 해서 그 특허를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다른 제약회사가 만들게 만든다는 그쵸. 거예요? 아,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상황에서 최후 통첩적 상황이란 게 있다라는 아, 거예요. 네. 예.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네.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이 최후 통첩 게임은 전 잘 몰랐고요. 게임 이론 하면은 언뜻 죄수의 딜레마 이걸 떠올리시는 예. 분들은 예.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참. 이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과 배신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 예, 그 뭐 일을 할 때 저 사람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제안을 거절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네.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 죄수의 게임 딜레마만 설명해도 되게 길지만 쉽게 생각하면 각 행위자가 내 서로 간에 내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면 둘 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최선인데 모두가 네. 다 최선을 추구하면 네. 그 결과가 최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협력과 배신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가장 이런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뭐냐? 그게 티포텟 전략이라는 겁니다. 티포텟.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에요. 아. 상대방이 나한테 협력을 제안하면 나도 무조건 협력을 하고 아. 상대방이 거절하면 나도 무조건 따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눈에는 이 전략이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협력과 배신의 게임 상을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은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내 의사결정을 하는 게. 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면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 횟수가 바뀌면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제안한 걸 내가 좋게 제안하면 나 좋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협력을 하면 나 무조건 협력을 하고 배신하면 무조건 배신하는 게 좋은데 배신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배신하는 게 좋기만 할까? 게임을 한 번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협력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이 되면. 네. 이 책의 저자가 드는 예가 이런 예예요. 그 자동차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운전하게 되면 양보를 잘 안 하죠. 양보? 그렇죠. 무조건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게임을 한 번만 하는 상황일 거예요. 반복하는 상황일 거예요. 반복이 되죠. 아니죠. 그 사람은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 운전대가. 아, 네네.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선수잖아요. 선수. 네, 그러니까 네.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선수가 있을 거고 나도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양보도 안 하거든요. 사람들. 왜냐하면 이 게임의 상황이 이 사람과 내가 만날 확률이 거의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스쳐 네, 지나가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날 사람이다. 네. 계속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양보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나한테 양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나한테 이익이 있을 거라고 그쵸. 기대가 될 때 네. 나도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쪽으로 행동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그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네. 로버트 엑셀로드라는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미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이 기대될 때는 협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검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티포텟 게임이 얘기하는 상황은 눈에는 네. 이, 이에는 이 이런 상황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협력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편하게 이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 게임 이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적 협상이라든가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많이 응용된다고 예. 알고 있어요. 예.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책에
그 잘 설명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이게 이제 로버트 아우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한 제시한 개념인데 공갈 협박범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공갈 협박범. 협박범의 예. 역설. 네.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을 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 두 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류 가방에 100억 원을 100억 원이 있다. 네. 당신들이 잘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이 돈은 당신들이 것이 될 것이다. 네. 시간은 한 시간을 주겠다. 네. 근데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안하겠어요? 너무 조금 갔죠? 그쵸,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아, 너무 좋다. 50억씩 받았으니까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네. 이 사람은 반씩 나눠시다라고 제안했겠죠, B에게. 네. 근데 B가 딱 듣더니 내가 왜 그래야 돼? 오.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내가 90억 원을 갖고 당신은 10억만 가져가야. 합의 안 되면 둘 다 꽝이니까. 네. 근데 난 상관없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공갈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럼 보통 그쵸. 결과가.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협박범의 태도인데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게 이제 로버트 아우만이 이스라엘 학자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뭐냐면 아랍의 인질극이나 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장 협상 같은 데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협상이라든가 비즈니스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상대방이 공갈 협박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 그래서 보통 우리 협상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든 결과를 내가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잃을 게 없는 태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협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받아들여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네. 그렇죠. 흔히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냥 제로가 되는 거. 두 번째, 게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된 상황이 되면은 때로는 협력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을 깰 수도 있지만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노선과 마지노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준과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이 안 그러면 내가 공갈 협박범의 논관에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도 재밌습니다. 상대방이 미치광이라면, 상대방이 이성적이지 않다면, 비이성적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장이 재밌습니다. 비이성적인 상대와 이성적으로 맞서는 것은 종종 비이성적이다. 아, 자 다시요. 네. 그렇죠. 비이성적인 상대와 내가 이성적으로 맞서는 것은 종종 비이성적이다. 네. 그래서 예, 비이성적인 상대와 비이성적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종종 이성적인 된다. 그럼 상대가 공갈 협박범처럼 나오면 나도 그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만 게임이론 학자들의 이런 연구한 상황들을 게임의 상황을 네. 협상, 뭐 인질극, 전쟁 협상 이런 데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네. 갈등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예. 이스라엘이 정부가 협상을 할 때 네.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N분의 1의 함정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책을 이렇게 이제 책을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특히 게임이론 이런 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려워요. 네. 저도 사실 하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을 위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예. 들어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좀 결과 불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일은 설명하기 쉬워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네. 겉보기에 복잡해 그 겉보기보다 내 생각이나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의 명예심이나 자존심이 생각보다 엄청 큰 변수다. 맞아요. 네.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후통적 게임 같은 거 네. 말씀드린 건데 티포,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심, 네. 모욕감, 네. 샤덴 프로이드 이 개념은 아시죠? 남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고통을 거. 보면서 느끼는 네. 기쁨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다음 자존심, 네. 도덕적 붕괴심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일을 하거나 협상 같은 거 할 때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 셋째로는 어떤 결정이 됐든 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네. 만약 모두가 나처럼 생각한다면 일이 어떻게 될까를 한 번쯤은 스스로 자문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선택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선택지를 압축해서 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다.
어려우시면 마지막 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이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